다음 집에서. 자,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저희가 이제 또 있네요, 미션이. 미션이. 아, 첫 번째 미션은 늑방. 두 번째 코너 뭡니까? 한 코너. 뭐야? 네. 컴백을 앞두고 많이 떨리시죠? 이런 BAB 멤버들 위해 이번엔 긍정적인 마음을 선물해 드릴게요. 프랑스 남부 브르타뉴 대학 연구팀이 빵 굽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빵 굽는 냄새가 인간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진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 나 그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처럼 추운 날에 따뜻한 붕어빵이 정말 대박. 진짜 좋아하는데. BAB 멤버들이 붕어빵을 맛있게 만들어봐요. 저것도 가져가자. 와,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와, 진짜 가져가고 싶다. 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해본다. 미니붕어빵. 와, 뜨거워. 엄청 뜨거워. 만들어주세요. 전 먹을게요. 아, 붕어빵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네. 그냥 항상 보면 붕어빵 만들 때 안에 빵만큼 있고 팥만큼 있고 막 이랬을 때 많잖아요. 그럼 일단 붕어를 잡으러 가죠. 아, 그럼 일단 반대로 팥 안에 빵을 넣어도 되나요? 네? 아, 만약 구워질까요, 그게? 안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우 씨 붕어 좀 잡아보세요. 잉어 안 되나요? 잉어 괜찮아요. 아, 그럼 잉어 잡아볼게요. 자, 해볼까요, 여러분? 그만 한 말이에요. 이거 하실 줄 아세요? 몰라요. 저 조금 봤어요. 네, 저기다 여기다가 아, 나도 해볼래. 와, 야. 나는 그거 먹을게. 와, 저 해보고 싶어요. 좀 많이 하시죠?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형이 이 라인을 담당하세요. 제가 이 라인을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유 라인을 담당할게요. 전 1라인이요. S라인? 누르면 나온다는데. 오, 나오나요? 너도 많이 넣... 어. 아, 꼬리 쪽 팥을 넣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넣고 팥을 넣고 또 넣으셔야 돼요. 알아. 그러니까 꼬리 쪽부터 넣으시라고 하셔서. 네. 오, 맛있겠다. 이거 팥을 넣어요. 계속... 제가 팥을 넣으라고요? 예. 아, 저는 제 한 마리는 제가 다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근데 금방 만들어요. 또 만들면 돼요. 아, 먹고 싶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맛있겠다. 네. 얼마 전에 이거 사가지고. 근데 이거 하고 또 넣으셔야 돼요. 어, 이거는 뭐죠? 이거 슈크림인가요? 네. 슈크림도 넣죠. 잠시만요. 슈크림 그냥 먹어도 또, 맛있겠다. 아니, 형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아, 그러면 또 해주세요. 오. 그 위에 그냥 부어주세요. 굉장한 맛이요. 볼게요. 야, 저거 어떻게 먹어봐. 넘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어차피 틀은 넘쳐도 돼요. 맛있네. 강아지 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생각이네요. 전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죽이 그냥 예. 다 넣어보자. 아, 그쪽은 슈크림 넣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거 비슷한 생겼어. 이쪽 우리 하자. 영재 씨 안 보여요. 아니요. 아, 이거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형이 다 만들어요? 이건 델리만 주인 들어와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아니, 반죽이 너무 많아. 아, 또 만듭시다. 우리가 2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맞아요? 이거 기계 네. 얼마예요? 이런 거. 이거 그냥 빨리 채워봐. 다 채워봐. 그냥 싸우지 않게 그냥 하나 사할까? 아, 이 정도 넣고. 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팥을 넣고 빨리 덮어야 돼요. 어, 너무 많아요. 오, 약간 강아지 똥 같아요. 아, 말 안 차마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말하시네. 이렇게 쓰다. 자, 빨리 덮어주세요. 이거 부어야 돼. 위에 부어야 돼. 어, 탄다. 이게 꼬리 부분을 좀 더 채워주세요. 야, 아, 뭐 하세요, 형? 아니. 아. 성격이 나오죠. 아니, 원래 붕어빵은 이게 꽃에. 아니. 일단 저 팔은 망했으니까 덮어. 아니, 이러면은 지저분해질 텐데. 돌려. 돌. 이렇게 좀.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망했다. 어디? 2분이요? 오, 2분까지는 필요 없지 않아? 이게 아닌데 스위치가 뭐야? 야, 여기 있다. 아. 네. 아니. 예, 여기까지만 되네요. 이쪽으로. 아이고. 와. 야, 탈 거 같아. 이만큼에 더 먹을 수 있어요? 나 야, 이거 원했는데 불은 안 들어. 안 그래도 정말 오늘 조만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자. 네. 아니야, 나도 안 될 거야. 안 그래도 오늘 짭짤하구만. 네. 이런 걸로 써봐. 역시 몇 판이라도 먹을 게 빠지지 않는군요. 2분만 하면 된대. 아, 부어빵 진짜 먹고 싶었네. 종호 씨. 네. 얘기하시래요. 야, 이거 냄새 맡아. 긍정적인 냄새 수준이 아니라 향기인데. 붕어빵을 보고 왔거든요. 아, 맞아. 아까 종호 씨가 샵에서 저한테 아, 오다가 붕어빵을 파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못 샀다고. 네. 저한테 안 그래 딱 말했는데. 오. 아, 정말 난 호떡 먹고 싶어.
운이 정말 좋네요 저는. 저 며칠 전에 지하철 타고 붕어빵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사다가 붕어빵 성대모사 네. 하나 둘셋 의익 한번 해주세요. 자 꼬리를 뜯었습니다. 하나 둘셋 이거 타이머 안,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분 됐지 않을까? 이게 불이 안 들어와요. 그치, 원래 안 들어오는 건가? 그러겠죠. 아 붕어빵 진짜 뭐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오! 여러분 지금 중국 YY 라이브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소리가 나면 뭔가 약간 안 날 것 같은데 되고 있는 네? 띵동 소리가 나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냄새를 맡으면 긍정적이겠는데 스멜 스멜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긴 거예요? 하는데 먹어볼래? 아 아니 아니야 안 먹는 게 이게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 나 이거 옛날에 겨울에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그 호두 과자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 붕어빵이나 옆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지 않냐? 되게 빨라. 야 이거 숙소에 이런 기계 하나 있으면 난리 나겠는데 맨날 아니, 붕어빵 해 먹겠다. 아 제가 볼 땐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안 하시면 어 됐다. 어 됐다. 열어요. 예. 공개해 주자. 힘찬 시간. 하나 둘 셋. 이야! 야 과자가... 대박! 야 그냥 이렇게 되네. 지지 꺼주세요. 파우더 깔까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손으로 하면 뜨거우니까 우리 붕어빵 여기 집게 같은 게 있을 텐데. 없다. 이거 어, 여기 있다. 아 이거 붕어빵! 또 이런 걸로 학생들이야? 이래서 이거 하나에 200원이거든 아, 하나에. 잠깐만요. 오 야야 그렇게 하면 내 거 같아. 어! 자 학생들 학생들이니까 싸게 주는 거야. 손으로 하라 그래. 어? 아, 뭐죠 이거? 어, 야 맛있겠다. 오, 하나만. 이거는 하나만 넣을 수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울 것 같아. 네, 진짜 말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게 맛 아니야? 알았어, 하나 뜯어드릴게요. 네. 나도 한. 아, 저 슈크림 말고요. 자, 슈크림. 저 팥. 팥. 이거 팥이야. 어, 이거 슈크림이다. 저 팥이야. 이거. 어. 학생은 처음 보네. 이사 왔어? 오. 네. 이 학생은 맨날 먹으러 오는데. 저 학생 안 먹어? 맛있다. 자 먹은 저녁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자 옛날 아 제가 아, 어렸을 진짜 맛있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이걸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사 먹으러 왔었거든요. 이제 마라 책방을 들렸다가 바로 해서 또 해볼까요? 아, 다음 분 다음은 저희가 해볼게요. 용진 네, 씨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좀만 시켜. 자 이거 작가님들을 한번 드리시고 네. 그러면 그 먹어봐. 준아 이거 이거를 그러면 한 명이 오늘 자, 끝날 때까지 계속 저것만 굽는 제가, 걸로 제가 이 줄 할게요. 영재 씨 이 줄 하세요. 야. 자 일단 반죽을 굽고 야 한 명은 옆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만 구워. 반죽을 일단 제가 부을게요. 야 그거 많이 붓지 말라니까.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먹어봐. 팥이 이거. 지금 딱 좋아. 하면서 계속 해야 돼. 이거 팥인가? 팥을 넣어주세요. 슈크림인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이게 팥이 이게 없으면 아 꼭 슈크림을 가 아, 됐어. 팥 먹고 싶다. 네. 전 슈크림을 어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맛있어. 아니 위에서 좀 쭉 내려서 혹시 슈크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전 슈크림 좋아하거든요. 슈크림 난 좋아하시는 분 저도 슈크림 좋아해요. 부채현삽 슈크림 좋아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슈크림 이거 슈크림으로 할까? 어 파테? 파테? 맛있고. 아 나 파. 아 야 빨리 만들자. 어 야 맛있겠다. 이번에는 여기 어 써. 빨리. 아 이거 파 너무 조금인 것 같아. 아니. 빨리. 와 야 진짜 아, 맛있어. 임찬이 형처럼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그냥 위로 싹 이렇게. 타코야끼가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 망설임 없이. 됐어요. 푹푹 채워주세요. 좋았어요. 인심 싹싹 그렇죠. 됐어요. 좋았어요. 자, 갈게요. 인생은 참 최고. 이렇게 바로 되는 돌려버려. 뭔? 아 맛있다. 돌려버려. 맛있다. 좋았어. 예 네, 했습니다. 맛있겠다. 자 아, 오늘 끝날 때까지 한 분은 계속 이것만 만드세요. 아 첫 번째 거 너무 그 제가 옛날에 제가 붕어빵 타이쿤이라고 아 저 잘했는데 그럼 엄청 했다고요. 펄도폰인 시절에 맞아요. 이게 앙 아 이거는 저는 좋은 단어 표현법이 아니냐. Can you라는 걸 썼거든요.
어?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핸드폰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아 그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정말 맛. 빨리 대라. 누가 한 명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잃어버렸다. 아 여러분 이게 한 딱 그게 있네요. 이거 다 쓰면 못 만드는 거예요? 컴투스. 나도 그거 짱 잘했어. 앙. 한 입 발라고. 앙. 진짜 맛있어. 안 주면 타요. 오,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팬 여러분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어 바꾸는 거 어때요? 붕어빵으로. 대현 씨가 자 대현 씨가 이번에 저희 BAP가 맛있어요. 제가 붕어빵을 구워드리는 걸로.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원래 업무를 쑤신다 그랬는데. 찬유 거 왜 안 먹어요? 붕어빵도 좋은 거 같아요. 붕어빵 괜찮다. 나도 대현 씨가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걸로. 없어요? 아니요. 호떡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호떡 어려워요. 꿀 호떡. 그거 어려워요. 호떡은 어떻게 만들죠? 그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넣고 호떡은 동글 필요 많아가지고. 대현아 맛있니? 지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500원씩 모아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튀김 사 먹고. 왜 안 먹어? 그거 한 2,000원치, 3,000원치 먹고 아무 국물로 배치. 저 왜 안 먹냐면요, 여러분. 저녁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먹으면 얹힐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씨 댓글 네. 자신 있게 크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정아 바보. 야, 종호비 안 보이는데 종호가 이렇게 왔어. 이쪽에 앉아봐. 저 약간 지금 뭔가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새끼가 아세요? 네? 삼시새끼요? 말도 되나? 삼시새끼. 말도 돼요? 삼시새끼. 오, 오 됐다. 자, 됐다. 연민다. 됐다. 멋있겠다. 연민다. 자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여러분들에게 이 냄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자. 야 그래 아까 나처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행복해 보인다. 자. 파산한 말. 어 지금 애가, 드리고. 저 파트. 애가 마음이 아프다. 제가 파. 아 이거 맛 없어 보이는데? 아 맛있어요. 딴 거 먹을래. 다 똑같은 붕어빵인데요. 나 딴 거 먹을래. 야, 이거, 어 뜨거. 이거. 어 뜨거. 저 밑에 종이 하나만 더 꺼내주세요. 아 뜨거. 핫 뜨거 핫. 제가 어렸을 때 이거 하나에 200원 했거든요. 200원이야? 네. 얘가 보고 있으니까 좀... 되게 중딩 같다. 맞아 큰 거. 제 봐주세요 형.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세요. 아 뜨거. 그럼 다 부어 그냥. 아니 네. 그냥 네가 팟을 낼래? 이걸 해보고 싶어? 아니 뭐든. 타이머 좀 꺼달래. 아 그거 안 봐. 여러분. 오. 붕어빵. 쟤 근데 이거 계속 만들면 되나요? 조심히 먹어라. 붕어빵. 슈크림도 될 거야? 슈크림 맛있어. 이거 빼봐 준호가. 물려? 슈크림만 남고 빵만 네, 들어왔어요. 종호가 여기 와서 슈크림 좀 해봐. 슈크림?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저는 이제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다 풀었어요. 슈크림. 난 팥이 좋아. 됐어, 팥 그만하고. 난 팥이 좋아. 그럼 슈크림하고 팥하고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볼까요? 오,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좋았어. 튀김 같은 거 뭐야 거. 뭐야 너 뭐야 저 방에 이거 하나만 가사 뭐야 너 뭐야 팥 있어요 형? 어? 팥도 이거 CF 한번 할까요? 어떤 거요? 겨울 여기 겨울 CF 카메라 여기 있어 한번 해주세요 저희 앞에 카메라 있거든요 저 봐주세요 영희 씨 정면 추운 겨울날 너랑 함께 먹고 싶어 같이 먹을래? 응 같이 먹을래? 용재 예? 2분 해줘 네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하냐 어 근데 정말 맛있네요 아 원래 이 맛이지 원래 이 맛 베이비 된 지 4년 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성공 중이에요 뭐 하셨어요? 몰라요 저도 맛있는 게 탄생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남친자 하나씩 만듭시다. 붕어빵 주는 남친. 오. 종호 씨 들고 있으니까 먼저 해요. 자. 야, 아 맞다. 그거 있어. 들루 씨 차례. 자, 내 얘기 들어봐. 너네는 붕어빵 먹을 때 꼬리부터 먹어, 머리부터 먹어. 머리. 아~ 등부터 먹어. 중요하죠. 넌 뭐부터? 넌 머리부터 먹는 스타일이구나. 아 저는 아니야 무의식중에 먹는 거야. 옆구리부터 먹어. 뜨거워서 뱉어버렸어. 아니야 넌 머리부터 먹었어 이미. 이거 다 슈크림이야?
아니. 너는 뭐부터 먹어? 밥 먹고 싶어. 너도 머리부터 먹네. 저는 꼬리 먹고 싶나 꼬리 먹고 머리 먹고 싶다면 머리 먹어. 저는 꼬리부터 먹어요. 나도 꼬리부터. 나 꼬리부터. 꼬리가 바삭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데. 머리. 아, 나 꼬리 머리. 않네. 야, 꼬리는 없네요 아무도. 여기 한 줄 다 팥이에요. 자 여러분 어두육미라고 머리부터 드세요. 다 스크림 맛있네. 아, 왜 맛있죠? 그럼 오늘 그냥 계속 드세요. 자 먹으면서 계속 진행할까요? 아 예. 자, 머리부터 먹는 당신. 떠나라. 머리부터 먹는 당신. 사장님 찾고 계시죠? 사장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 카메라에 임창이 형이 남자친구. 다 됐다. 와 좋았어. 보드룸인가요?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잠깐 찍어주세요. 이거 아니 똑 안 되네. 바삭하게 똑 해서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 바삭하지 않아. 야 이거 진짜 붕어빵 타이쿤 같아 생긴 게. 한번 봐주세요. 이거 그대로 진짜 붕어빵 타이쿤 그냥. 야 해주세요 사장님. 이거 뜨거워요? 이렇게 하겠다. 아저씨 언제 나와요? 이거. 다 됐어요? 이거 바삭. 사도 돼요? 한 판에 2,000원이요. 정말 뜨거운 그. 이거 뜯어주세요. 뜨겁대요. 되게 뜨거워요. 악생!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오, 아 이거 네가 먹어. 전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있어요. 이거 좀 질리는데? 한 10마리 먹은 것 같아요. 스태프들 드리세요. 계속 만들어서. 자 여기 다 담아주세요. 넌 장갑을 차림. 자 저는 김치 없나요? 김치가 필요합니다. 붕어빵 이거 약간 한창 같은데요? 크림이 정말 맛있네요. 맛있겠다. 조금해서 빨리 먹는구만. 준우 씨 여기 앉아서 해주세요. 네 뭐 계속 해주세요 뭐. 자 머리부터 드신 분은 신경 쓰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고요. 꼬리부터 드시는 분은 사려 깊고 주의가 깊은 신중한 사람이네요. 나 낙천적이지 않은데. 배 먼저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역시 좋으신 데는 알아가지고 무적 남성이면 그냥 거의 세계 1등이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요? 등지는 업이. 등부터 드신 분은 여럿이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 붕어빵이네요? 저는 붕어빵을 배부터 먹어요. 대뱃살 좋아하시나 봐요. 반으로 쪼개 꼬리부터 드신 분은 여성이 많이 먹는 방식으로 예의가 바르고 사려가 깊어 신뢰를 받는 우등생이래요. 역시 여긴 없네요. 여기 작은 거 여기는 없었어요. 작아서 그래요. 저는 이 붕어빵에 그 호빵에는 야채 호빵이 있잖아요. 붕어빵도 야채 호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야채 붕어빵. 저는 야채 호떡을 좋아해요. 김치 있어요? 대박이야. 김치가 있었어. 와. 야 볶음김치다. 볶음김치 대박 살 거야. 대박. 김치가 필요했어요. 조금 원래 붕어빵에 김치인가요? 혹시 콜라 있나? 아 맛있다. 망했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좀 더 해야 돼 준호. 좀 더 많이. 지금보다는 좀 더 해요. 살짝씩 더. 왜냐면 애가. 야 김치에 소세지가 있어요. 근데 차마 붕어빵이랑 같이 못 먹겠다.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원래 붕어빵에 김치 먹어요? 아니요. 너무 물려가지고. 자 그럼 이거 하면서 세 번째 코너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